여행을 어떻게, 돈 많은 부자들만 가는 게 아니라 아니고,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정말 갈 수 있는 대한민국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이명실TV 명실입니다. 네, 북한댁입니다. 예, 오늘은 이렇게 북한댁의 초청으로 제가 살아생전에 진짜 듣도 보지도 못한 꿈에도 생각도 못한 이 경주라는 데에 왔어요. 처음이라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네요. 제가 여기 또 와보면 다 노골이져가지고 내가 마치 신라시대에 와서 지금 딱 이게 선동여행이 된 기분. 저도 한옥 스테이지 숙박한 것도 두 번째구나. 엄마랑 한번 했고 은평구 한옥마을에서 지금 두 번째로 언니랑 같이 한옥 그리고 스테이지. 제가 이렇게 민박도 좀 다녀보고 했는데 지금 이 보시다시피 뒤에 좀 보이죠? 네, 한옥에 왔어요. 한옥에 왔습니다. 한나씨 여기 오면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다니잖아요. 네. 그러면서 민박도 들어가고 호텔도 모텔도 들어가는데 여기 숙박 시설을 볼 때 뭐 이렇게 북한하고 대비하면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? 숙박 시설에 내가 들어갈 수 있었나? 난 북한에서 들어가 본 적이 없었는데. 맞지. 북한은 정말 모텔도 있고 모텔이 여관, 아니다. 여관이 있어. 여관. 여관도 있고 호텔도 있어요. 호텔은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고 여관은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들어간다? 출장 증명서. 정말 거기 가면 우리는 구걸해야 돼? 들어갈 수가 없어. 여관이 한 자체가 신분증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거든. 여행 온 사람만. 여행도 출장 증명서 있는 사람만. 이거 모르는구나. 왜 출장 증명서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지 알아? 몰라. 북한에도 여행 증명서가 있잖아. 그 사람들 못 들어가요. 몰랐구나. 내가 그렇게 안 다녀봤으니까. 여행 증명서는 왜 떼줄까? 그 집에 대소사가 있어야 떼주지. 그러면 어디가 잔다? 그 집에 가서 사지. 그 집에 가서 하는데 왜 여관 와잖아. 그건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지. 출장은 내가 사업차, 회사에서, 뭐 직장에서 다니는 영업사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게 출장 증명서야. 근데 우리 이모가 그 격리, 군 격리를 해가지고 출장을 되게 많이 다녔고 특히 청진을 많이 다녀가지고 청진 나갈 때마다 그 출장 증명서를 떼갔어요. 그래서 나는 그 출장 증명서라든가 여행 증명서에 그거는 아는데 그 어쨌든 여행 증명서든 출장 증명서든 증명서만 있으면 여행 여관은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아니요, 자체가 아니, 다르구나. 아니요. 여행 증명서 들고는요 여관에 못 들어가요. 여행 증명서. 그렇지. 아니 내가 어렸었어. 맞아. 출장 증명서만 가지고 여관에 들어갈 수 있어. 그리고 여행 증명서는 우리가 떼줄 때 네가 무슨 거기 뭐 출장 뭐 벌벌라 간다고 떼준 일은 단 한 번도 없어요. 그렇죠. 오직 집에 사망, 잔치 뭐 일이 있어야 떼주는 게 여행 증명서고 그러면 휴가 만약에 휴가 간다 이러면 휴가로 해가지고 혹시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해서 다 여행 증명서에는 그 집이 어디 간다는 게 있어. 거기 쓸 때 그리고 여행 가는 이유. 그러니까 내가 여행 가는 게 아니고 그 여행이 아니지. 내 집이라든가 친척집 가는 이유를 쓰는 거지. 누가 사망, 누가 뭐 출장 해서 맞아, 맞아. 가거든. 그러면 거짓가 자지. 그래서 숙박 등록을 해야 돼. 그래서 거짓가 숙박 등록을 해야지 그 여행지 하고 이거하고 맞춰볼 수가 있어. 아 그래가지고 이게 검사 들어오고 막 그랬잖아. 아, 그렇지. 숙박 검열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. 그래서 우리 인민반장에 가서 숙박 등록 좀 이게 대상물 달래가지고 우리 외할머니 몸에 이렇게 적어놨어.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게 거지게 여행증을 내주는 집 있잖아. 그거하고 이게 아 여기가 샀다는 게 여기를 말하면 미국 갈 때라든지 중국 갈 때 어디 호텔 들어가 잔다는 이거 써야 되잖아. 그거 똑같은 원리야. 그래서 나는 북한에는 최근에 내가 이렇게 나오기 딱 최근에 뭐가 생겼는가 역전에서. 북한에서? 뭐가 생겼어? 방개. 아 민박. 민박도 아니야. 그러니까 이게 최근이 아니라 그거는 언니 90년대부터 내가 넘어올 때 말이 언니 언제 96년도 왔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 터지고 나서 숙박업이 생겨가지고 근데 뭐 이렇게 공공연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역에 나가면 오늘 혹시 잘 때 있어? 이래가지고 잘 때 불법이에요. 그렇지.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하룻밤 자는 게 15원 됐어. 맞아. 근데 후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금도 역시 물어보니까 호텔이라 이런 뭐 모텔이라 이런 데는 못 들어간다 하더라고요. 물론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겠지. 지금 여기도 그런 것처럼. 근데 여기는 내가 와가지고 보면 지금 모텔 들어가고 호텔 들어가고 지금 여기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. 아니 너무 좋아. 예약만 돼 있으면 결국은 머니만 있으면 머니 친구만 있으면
하나님도 들어가자 수 있어. 아니 진짜 이 언니. 네,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. 네, 자꾸 네. 언니가 지금 저 제가 활동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네, 좀 이렇게 놀리고 있네요. 그러니까 정말 이게 내가 제일 그러니까 나는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, 언니. 북한에는 갈 때마다 어디를 가든 처서면 처서, 그다음에 역이면 역 다 주민소 검열하고, 그다음에 주민소가 없으면 아무데나 내려버려놓고 막 이래가지고 고생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. 막 산을 넘어다니고 이렇게 했는데. 여기 오니까 내가 어딜 가고 싶어든 누가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새벽에 가든 뭐 저녁에 가든 아침에 가든 그리고 어디를 가겠다 해도 돈만 있으면 거기다 내고 머무를 수가 있잖아요. 어, 난 너무 좋아 그런 게. 여기 딱 오면서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옥 집에서 좀 자보거든. 어저께 맞아 둥 찢으면서 잘 잤다고 나오는데 풍경이 이게 참 이게 한옥인데 대체로 보면 다 민박이네 보니까 그렇죠. 다 한옥, 어, 한옥 한옥으로 만든 한옥으로 만든 민박집들인데 아니 이지만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안에 사호장 안에 샴푸에 뭐에 다 이제 들어가기까지 난 약간 좀 실망했다. 왜? 요새 제가 다니면서 들어가면 코로나 시대 돼서 이렇게 딱 이렇게 봉지 안에 마스크 아니 이렇게 용품을 이렇게 줘. 오. 그럼 그거 아껴 써가지고 가져오지. 아 일회용품. 네, 근데 집에 이만큼 있어요. 안 쓰면서. 어, 근데 이게 펜션이야. 펜션은 그게 없어. 모텔에 가면 모텔이나 호텔에 가면 그 비치에 되어 있는 그 봉투 일회용으로 딱 되어 있는 거 준단 말이에요. 근데 펜션은 없어요. 펜션은 이거 지금 다 우리가 해서 오늘 우리 어제 와가지고 얼마나 웃겼어. 바베큐를 먹겠다 해서 바베큐 좀 세팅해 주세요 이랬더니 저는 그 바베큐가 고기랑 다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분이 더 웃긴 건데 나 보고 만 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서 속으로 하나가 다 준비했다는데 어머나 이게 어떻게 만 원만 받지? 나는 그래서 아 거기 포함됐는가 보다. 이게 맞아 고기 1인분도 안 돼. 아니 나는 그래서 이 그 비에 있잖아 바베큐가 다 들어가 있는가 보다. 왜 대체로 호텔 같은 데 가면 조식이 포함됐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아 이게 수고비 있잖아 만 원만 주면 되는가 보다. 나는 그래서 니네 안 물어봤지. 그래서 왔는데 바비큐 한 게 어, 그릴만 하나 달렸네. 바비큐 그릴만 주는 거였더라고요. 그 사장님도 웃고 저도 웃고 고기를 안 사서 그리고 이제 고기 못 먹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 대부분 다 이제 보면은 바비큐 해드릴까 하면은 그게 세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. 근데 제주도 가면 또 이런 것 있잖아. 근데 카레반이라 해가지고 버스처럼 생긴데 많지. 뭐 나는 태어나서 내가 우리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 갔는데 무슨 카레반 뭐 그 카레반이 난 이 집 이름인 줄 알았거든. 그래서 하나 주문했다. 그 들어갔는데 그때 유튜브 안 할 때니까. 뭐나 여기 버스 같은데요. 주는 거야. 뭐나 속상해가지고 잘 데가 없나? 아니 왜 버스를 주지?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이 앞에 무슨 우리 마음은 해당아 뭐 이렇게 이름 있는 것 중에도 카레반이라고 썼는데 뭐나 버스 같은 거 줘가지고 야 이 집은 엄마 돈 없으면 있잖아 버스 이렇게 갖다 놓고 있자 리모델링 해가지고 있잖아 이게 그게 컨셉인 줄 모르고 난 몰랐지. 아유, 진짜. 지금은 속초에 가면 돔이라 해가지고 동그랗게 생긴 게 난 저게 뭐야 저거 저 무슨 우미니 했더니 돔이래. 돔은 뭔데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거래. 뭐 사람이 왜 와서 민박하는 게 이렇게 그렇지, 자고 가는 게 여기 와서 다니면서 우리 솔직히 말해서 어디 가도 잘 때가 문제잖아. 그렇지, 그게 제일 문제였지. 어, 북한에서는 꽃제비 안 치면 역전에서 안 자면 멀쩡한 사람은 꽃제비가 돼. 왜 순천 가, 뭐 신천 가는데 순천에서 갈아탄다 말 경우. 그럼 그 역전에서 꽃제비 쳐야 돼. 맞아. 그 참 뭐 아, 돈 15만 원 줘도 들어가 보면요. 내가 한번 들어가 봤어 그래가지고. 그래서 내가 혼자 자는 게 아니고 여럿이 같이 수십 명이 짝짝이 그래서 맞아. 쫙 누워 있는데 여자 남자 남자 짝 여자 이렇게 막 물건 들여 먹는 거야. 그 안에서 난 그 다음부터 안 가잖아. 우리 할머니 집, 한번 외할머니 집 가다가 그 기차가 연착이 돼가지고 거기서 기다려야 됐어. 근데 역전에서 꽃잎이 칠 수는 없잖아. 역전에서 야 잔다는 건 그때는 또 아가씨고 그게 또 10원 주고 들어갔다? 들어갔는데 나 순천이야 거기. 그쪽에서 한 그쪽에 있잖아.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만 살살 하면서 야 더 무섭더라. 한국도 사람들이 또 거기 가면 그 말이 되게 간지럽거든. 응, 귀가 막 간지러워. 그래서 아유 난 가서 사근사근 말하기를 가면은 이렇게 친절하고 잘 때가 이렇게 방 하나에 주는가 보다 하고 갔더니 그때 10원도 뭐 싼 것도 아닌데 갔는데 뭐나 세상에 여자 그도 방 그 딸아이가 한 방에서 여자는 이쪽에 남자는 이쪽. 아 그랬어? 그래도 언니는 나 돈 잃어먹었잖아 그래가지고 나도 아, 진짜? 아, 언니는 방에서도 잊어버렸고 나는 역에서 잃어버렸는데 좀 덜 억울하네 그래도 내가 방 안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잊어버렸으니 자는 데 있잖아 이 주머니 옷 걸어놔 이게 왜 돈 걸렸겠니
아, 그러니까 언니 말처럼 나는 여기 한국에 오니까 여행을 어디를 가든 언제 가든 잘 곳이 다 있다는 거. 물론 돈만 있으면. 그렇지. 근데 북한은 돈만 있어도 잘 곳이 없지. 그리고 불편한 거예요. 이게 뭔가 한국 같은 거는 내가 한 달 벌어가지고 어? 내가 여행 갈 수 있잖아. 그래서 사실은 뭐 돈 해가지고 뭐 보면 좀 저 사람들은 뭐 돈 많아서 다니나 아니에요. 난 여기 와서 진짜 다 한국에 이게 다니는 사람은 다 돈만 많아서 다니는 줄 알았어. 진짜? 중국 있을 때 나 중국 있을 때 여행 오니까 야, 얼마 돈 많으면 저렇게 다니나.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우리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여권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내가 살고 있을 그때 당시만 해도 외국 가면 나간 중국도 무슨 이렇게 집을 보증 잡히고 뭐 잡히고 뭐 돈이 뭐든 잡혀야지 여행 갔다 오는 게 있었거든. 돈이 없는데 여행을 어떻게 가요?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딱 와서 보니까 내가 여행을 못 간 게 그러니까 돈 없어 못 간 게 아니고 이때까지 욕심이 많아 돈을 벌려고. 아, 물론 그 뭐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아니, 여기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돈 없어도 너무 잘 돼서 알뜰하게도 갈 수 있어. 촉촉에서만 해도 여행할 수 있다니까. 그러니까 알뜰하게 여행할 수 있어요. 우리 근데 왜 우리 청진에서 왜 여행 못했지? 그러게. 그 청진도 사실 엄마 볼 때 많네. 청진 볼 때 어디 있어? 어? 청진 어디 있어? 볼 때 동상밖에 더 있어? 아니. 솔직히 말해봐. 볼 때가 어디 있어? 청진 항구도 써 여기서 동항부터 써 서항까지 있잖아. 아, 그 항구? 야, 거기로 해서 저렇게 이렇게 버스 놀이도 하고. 그다음에 난 라남도 아직 못 가봤잖아. 다 모르잖아. 라남도 어떻게 볼 게 없어. 없어? 제가 청진에 살 때 그나마 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안구역 그 청안구역 그쪽에는 그래도 아파트들이라도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좀 공기도 더 좋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항구가 있잖아. 그리고 수남은 시장이 있어서 그나마 수남까지는 괜찮았어요. 그리고 수남 지나서부터 송평구역 그다음에 수성구역 그다음에 뭐지 라남이라든가 그런 데는 볼 데가 없어요. 나는 지금은 라남이 좀 변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제가 살 때 언니가 살 때는 청진이 언니가 살던 그 포항구역 신안구역 수남구역 그다음 청안구역 여기 말고는 청암도 딱 역전 앞이만. 그렇지. 볼 게 뭐가 있어. 없지. 나는 어릴 때 버스 놀이는 잘했거든. 청암에 있는 동물원 있잖아. 역전 앞에. 그 동물원도 혼자 잘 다니고. 그런데 나는 지금도 속초에서 올 때는 그 친구들이 내가 그 호텔 있잖아. 그걸 숙박권 한 번씩 한번 줬어. 그래서 우리 딸이랑 같이 가서 잡았거든. 너무 좋더라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멀리 찾느라 하는 거다. 이거. 속초만 해도 정말 이 민박이라든가 숙박 없이 너무 발전돼 있어.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몰라 이 자그마한 도시가 어떻게 살아남는가 했더니 속초 같은 거는 순 이 민박이라든지 관광업으로 살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북한도 산 좋고 물 많고 개발하면 다 많아. 북한이 뭐 살았는데도 북한도 개발하면 다 좋은 걸 아는데 그렇게 사람들 다 개발시키고 뭔가 사람들 잘 살게 만들면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항상 먹는 거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. 맞아. 그래야 딴 생각, 개돼지처럼 그래야 딴 생각을 안 하니까 오로지 그 먹는 거에만 매달려야 되잖아. 근데 이렇게 조금 뭔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뭔가 해봐. 북한 사람들은 생각 안 하겠냐고.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늘 그렇게 각박하게 만드는 거지. 여행도 자유롭게 하고 그렇죠. 또 이렇게 내가 정말 몸을 내가 평생에 내가 벌주면서 한옥에 들어 살 일이 몇 번 되겠나. 그렇죠. 이런 데서 내가 정말 못 해봤던 거 있잖아. 이제 하늘에도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. 하나님하고 같이. 아, 진짜 이게, 난 북한 주민들이 정말 통일이 되었을 때, 고향 사람들한테 자유롭게 여행을 한다고 하면은, 얼마나 여행을 좋아해요. 탈북민들이 여기 오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돌아다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빨리 됐으면 좋겠다. 네, 이제 오늘은 이렇게 민박에 와서 하룻밤 이렇게, 한옥 민박에 와서 하룻밤 이렇게 자고 보니까, 제가 막 너무 힐링되는 기분이 들어. 그래서, 북한 생각이 탁 나더라고. 요 주제 가지고 한번 하나씩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한번 좀 여행은 돈 많은 부자들만 가는 게 아니라 아니고, 마음만 먹으면 정말 갈 수 있는 내가 갈 수 있는 뭐 정말 별이 다섯 개짜리 호텔도 갈 수 있고 거기는 이건희만 가는 줄 알았어. 회장들만 가는 줄 알았어. 근데 나도 갈 수 있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북한에는 김성 특강 들어가네 못 들어가잖아. 근데 우리는 내만 노력하면
어딘지 다 갈 수 있다. 그렇죠.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딱 내가 5성급 호텔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0만 원이다 이랬을 때 그 100만 원을 벌어가지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. 정말 대한민국 온 것을 정말 또 한 번 뿌듯하게 생각하는 하루가 됐습니다. 역시 팔자가 좋은 사람이었어. 콜라 때문에 여기 왔다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전 아무래도 전생에 나라를 한 더 서너 개 구하지 않았나. 맞아요.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 하나 씨하고 네. 또 이렇게 우리 즐거운 또 민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했습니다. 제가 언니 요거 이제 언니랑 제가 언니를 이렇게 경주 초대해서 같이 했잖아요. 근데 탈북민들과 함께 이렇게 한 번씩 여행 체험을 하는 게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또 그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후원해 주신 게 있어요. 네, 그걸로 제가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탈북민 유튜버들을 시작으로 한 번 함께 여행을 다니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 사람이 다른 게 리더가 아니야. 이렇게 있잖아. 우리 탈북민들이 여기 사회 정착 와서 사실은 나이부터라도 이런 데 처음 와보잖아. 근데 정말 언제 얼마 안 된 분들은 이런 데 더 못 와봤을 거라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캠핑 하는 것도 너무 좋은 거야. 그리고 일단 잘 모르잖아요. 그래서 그치. 몰라서 못 가는데 저같이 좀 그래도 가봤고 아는 사람이 같이 함께 또 고향 사람이 같이 가주면 좀 마음도 편하고 덜 낯설고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. 하나님 덕분에 그놈의 제가 하나 경주에 와서 이렇게 둘이라고 한다? 와가지고 진짜 이렇게 힐링하는 기분을 안고 가니까 아 너무 오늘 감사했습니다. 또 이렇게 저희 채널에 오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또 이쁜 얼굴 또 이렇게 아름다운 말만 짝짝 해주고 가는 우리 하나님 무편집본으로 막 올렸던데 근데 더 재밌지 않나요? 잘못하면 이것도 무편집본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. 네. 오늘 감사했습니다. 네, 오늘도 인사 안 해요?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발전하는 더 발전하는 이명실 TV가 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